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요한입니다. 네, 오늘은 EDM 153번째 주제로 플라스틱 랩에 쌓인 무언가를 그리는 게 있는데요. 저는 식빵이 이제 플라스틱 랩 같은 랩이라기보다는 봉지에 쌓여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이 그림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식빵을 먼저 그리고, 그리고 이제 랩 부분을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식빵 부분을 일단 그릴 곳에 오늘은 물칠을 좀 하고 진행을 했으면 해요. 그래서 이때도 하이라이트 부분은 물칠을 좀 하지 않고 주위에서 살짝 흥건하게 준비를 한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빵 위에 컬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살짝 검은 이게 물이 많이 칠해지는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 칠해질지 궁금합니다. 물 끝에 되는 데는 이렇게 좀 뭔가 확 번지네요. 일단 기본 식빵의 라인들. 네, 오늘도 약간 식빵을 웨돈 맷 기법으로 좀 그려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잘 표현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앙금이 약간 녹색의 앙금이 있네요. 굉장히 진한 앙금인데 여기에 옐로우 컬 느낌이 좀 도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이 강하네요. 네, 이 부분이 풀러진다고 생각을 하고 옐로우 커가 좀 타져 있는 식빵에 색이 들어갑니다. 또왕 또 소리가 작아졌어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완성될지는 저도 의문이 들긴 듭니다. 이는 이제 다른 앙코가 있는 영역이고, 곳곳에 식빵에 접힌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오렌지 기운도 있네요. 이런 식의 오렌지 느낌과 이제 옐로우 느낌도 있어요. 웨돈 맷 기법을 할때 물을 얼마나 타줘야 되는지 잘 이제 좀 모르겠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게 좀 마르면서 색이 연해지거든요.
제가 많이 해봤던 것은 아니라서 제가 설명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실험을 또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실험을 하고 내일은 또 다른 실험을 하고 수초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외돈 외시 아주 초반 워시를 할때 여러 가지 색을 통해서 변화하는 그런 데까지만 딱 쓰이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그 깊이까지 여러 단계까지 오직 외돈 외수로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오늘 하이라이터가 있어서 닦아줄게요. 플라스틱이 딱 접히는 그런 랩이 접히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하이라이트입니다. 확안 닦이는 부분들 이게 닦인 부분이 좀 이제 침범하네요. 이런 느낌에서 또 곱기 전에 조금 농도를 진하게 해주면서 계속해서 묘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앙코 부분. 이런 앙코 드셔보셨죠? 약간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녹색이 앙금을 내는 건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팥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이팥 앙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단 거를 싫어한 것도 아니면서 좀 힘들더라고요. 이 식빵에 있는 정도는 맛있어 보이는데 확실하게 질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이 조금씩 마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말랐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도 궁금해요. 팥 안공과 이 너머의 식빵 테두리 색이 살짝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랩에서 살짝 또 만져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조금씩 마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배우고 시도할 것이 무궁무진한 게 수채화 같아요. 기법도 너무 많고, 그러면서도 그 동일한 기법이랄도 물을 어떻게 섞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식빵에 훨씬 질감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벌써 좀 물이 마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너무 강한 그런 주름은 아닌데 식빵에 주름이 좀 있습니다. 이쪽은 조금 센 주름이 있고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이쪽에 제일 센 주름이 좀 있어요. 여기 좀 어두운 색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어두운 톤으로 쌓여져서, 아, 여기 물이 아직 고여 있군요. 일단은 주름이 있습니다. 식빵 주름. 여기는 아직 마르지 않아서. 더 기다려 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에 있는 주름도 이제 물들이 좀 이제 마르고 있는데 와, 이 그림이 완성됐을 때 도대체 어떤 느낌이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쪽 부분은 더 진해요. 이 부분은 지금 랩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식빵의 끝부분 있잖아요. 약간 탄 듯하면서. 근데 이렇게 색감이 바이올렛 부분도 좀 있네요. 코가 섞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좀 묘사가 필요한데, 이제 좀더 진하고 약간 물기가 있더라도 농도가 짙은 색을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다 앙코 부분인 거야. 식빵에 약간의 질감들이 있어요. 녹색 앙코 부분도 제일 진한 부분들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는 굉장히 진해요, 여기가. 그리고 랩 표현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붓자국은 최대한 안 남도록 지금 하려는 건데요.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이쪽 부분은 굉장히 진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아,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해보려고 하는 중인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녹한 걸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아, 이거 너무 작아서 목소리가 잘안 들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구간들이 좀 있어요. 지금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특별한 장비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핸드폰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최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해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식빵을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아직 아무것도 안 해놓은 것은 랩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랩 부분을 묘사를 할 건데 이쪽에 너무 지금 그게 없긴 해요. 자, 일단 랩 부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 부분을 좀 해야 되는데 배경색을 일단 많이 만들어 놓고 할게요. 그레이 톤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이 톤을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싶은데 랩을 살짝 피해서 칠해주고요. 랩은 좀 이따 좀더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올리고 랩 영역이 많이 한다고 했는데, 또 제가 금방 먹네요. 17분 정도 진행되고 있네요.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랩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겹치는 곳들이 있고 빛이 좀 많이 보이는 곳들이 있고 일단 겹치는 곳좀더 진해야 될것 같은데 살짝 투명하게 겹치는데 그래도 약간 진하네요, 여기는. 그리고 또 연한 곳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살짝 한 톤으로 가기도 하고, 라인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이거를 이랩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제일 잘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해볼 수 있는 느낌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색이 풀리는 곳, 잡히는 곳. 잡히는 곳은 여기까지 잡히고요. 여기서 어둡게 잡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서 느낌도 오기도 하면서 여기도 느낌이 빵에도 어느 정도 질감을 주고
근데 지금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 사이는 좀 연한 색이에요. 얘는 살짝 연한색으로 왔다가 여기 되고 여기도 연한색. 자, 이런 기본적인 느낌에서 좀 랩이 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얘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완전히 화이트 부분도 좀 있단 말이에요. 마무리로 이제 가는데 좀 어색하지 않게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네요. 일단 진하게 되어 있는 분. 진하게 같이 묶여있는 랩적인 느낌이 살짝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여기도 그 느낌이 좀 이어집니다. 여기도 좀 진한 그런 구분들이 있네요. 아, 제가 맞게 하고 있는지. 자, 그럼 휴즘도 있고요. 진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더 진하네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강력한 화이트 처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화이트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쪽 부분에 화이트 강력하고요. 근데 이렇게 좀 드라이 브러쉬 느낌이 너무 날면 안될것 같아요. 이쪽에도 여기가 진짜 화이트적인 느낌이 강해요. 이렇게 한번 휘어주고 진짜 진하게. 아까 왜 그렇게 안 했냐고요? 네. 뭐제 실력인 거죠. 아까 이렇게 좀 남겨놨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살짝 묻어있네요. 근데 얘는
닦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몇 군데요, 하여튼. 그럴 듯해 보이나요? 이쪽에서 살짝 윗부분에도 여기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살짝씩 있어요. 너무 강한 느낌은 아니고. 그리고 이런 느낌이 강한 부분도 있지만 살짝 옆으로 풀어지는 느낌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표현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있고 이런 느낌인데 아루시 이제 일곱 번째 스케치북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네, 수채는 뭐 계속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번 그림도 30분 정도 걸렸네요. 네, 오늘의 그림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